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2023 세계선수권 내에 남식 리뷰를 준비하던 중 이번 차준환 선수의 프리스케이팅이 다른 선수들의 수행을 들여다보고 비교할수록 점점 더 완벽하게 느껴져서 아예 준환 선수 리뷰를 따로 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차준환 선수의 프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 10위권 남신들의 프리스케이팅 전략을 준환 선수 중심으로 비교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술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프리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로도 큰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수행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시즌 큰 도약을 한 차준환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프리의 크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주면서 세계선수권까지 빌드업한 느낌이었습니다. 때문에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쇼트 프로그램은 해당 시즌에 주어진 동일 과제를 평가하는 예선전 성격이라며 프리스케이팅은 큰 아웃라인만 주어지고 그 세부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서 선수의 개성과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메인 경기입니다. 먼저 100점이 가장 큰 점프 요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점수는 2023 세계선수권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프리에서는 악셀을 포함 7번의 점프를 뛰는데요. 컨비네이션은 3번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쿼드 2종을 2번, 트리플 5종을 5번 뜁니다. 비슷한 구성으로는 토모노 가즈키, 마테오 위조, 아담 샤오핀파, 미하일 샤이드로프, 다니엘 그라셀, 야마모토 소타, 모리시 크비텔라시빌리, 진보양 정도고 10위권으로 좁히면 차준환, 토모노, 위조, 힘파 네 선수밖에 없습니다. 쿼드 2종을 성공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다른 점프들의 성공률도 함께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차준환 선수의 프리점프 전략은 최대 효율을 고려한 구성입니다. 쿼드를 2종 이상으로 늘리는 중요한 이유는 프리에서 3회전 이상의 같은 점프를 두 번까지만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 1종을 뛰는 케빈 아이모즈, 루카스 브리츠기, 블라드미르 리트민체, 티건 메싱 등의 선수들은 쿼드를 두 번 뛸지, 배점 높은 트리플 점프를 두 번씩 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준환 선수는 쿼드를 단독으로만 구성합니다. 대신 배점이 높은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악셀을 각각 두 번씩 뛸 수 있습니다. 구성이 비슷한 토모노 가즈키와 비교해 볼까요? 토모노 선수는 쿼드로 풀토룩을 두 번 구성합니다. 이 때문에 트리플은 악셀만 두 번 뛰게 되죠. 게다가 토모노 선수가 뛰는 쿼드 토룩 더블 토룩 콤보 점프 기초점이 차준환 선수가 뛰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룩 콤보 점프와 10.80점으로 기초점이 같습니다. 왜죠? 차오 힘파 선수 역시 같아요. 쿼드 토룩 트리플 토룩 콤보 점프를 뛰지 않는 한 그 리스크에 비해 큰 이득이 없습니다. 차준환 선수의 전략은 단독 쿼드로 성공률을 높여 좋은 수행으로 GOE를 많이 받고 트리플군에서도 배점이 높은 러츠를 트리플 트리플 콤보로 전반과 후반 두 번 구성하고 트리플 악셀을 후반에 두 번, 게다가 이번 시즌 트리플 악셀 더블 악셀 점프 시퀀스로 구성을 높이면서 점프 기초점만 68.30을 가져갑니다. 토모노는 67.24점, 윗조는 63.15점, 힘파는 68.03점으로 기초점만 비교해도 높은데 여기에 GOE를 더하면 비슷한 구성의 선수들과는 큰 차이를 벌릴 수 있게 됩니다. 프리 4위로 쿼드 1종을 뛰는 선수 중 가장 좋은 수행을 보인 케빈 아이모즈는 트리플 트리플 콤보를 2번, 트리플 악셀 2번으로 차준환 선수와 구성이 비슷하지만 쿼드러플 토룩 1종이기 때문에
점프 기초점이 62.20점이고 총점 73.56점으로 차준환 선수와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싱 선수들이 쿼드 종류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쿼드 점프만 많이 뛰는 전략이 좋은 걸까요? 기초점만 12.50인 쿼드러플 악셀을 포함 쿼드 5종을 6번 뛰는 무시무시한 구성의 일리아 말리닌을 보면 점프 기초점이 무려 90.46점이지만 수행이 좋지 못하면 총점 86.18점으로 떨어집니다. 1위를 차지한 우노쇼마 선수도 쿼드 4종을 5번 뛰는 기초점 71.03점의 구성이지만 수행이 좋지 못해 지우이 총점은 78.56점으로 준한 선수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현 채점제에서는 쿼드가 2종 이상이 되면 전력도 중요하지만 깔끔한 수행이 따라와야 쿼드를 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쿼드 점프만 많이 뛰면 그만큼 리스크를 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요소가 남아있고 그 중에 세 번 구성하는 스피는 전략이 특히 중요한데요. 프리에서는 한 번의 단독 스핀과 콤비네이션 스핀 한 번, 한 번의 플라잉 도입과 어려운 마무리 외에는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포지션의 정확성과 스피드, 엣지 변화 등의 요소를 충족해야만 레벨 4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준한 선수가 선택한 이번 시즌 스핀은 단독 플라잉 타밀 스핀, 두 번은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구성했습니다. 컨비네이션이 두 번이기 때문에 한 번은 플라잉과 체인지 풋을 모두 넣어야 하는 체력적으로 힘든 구성이죠. 이 구성은 10위권 선수 중에서 제이슨 브라운, 아담 차오 힌파, 루카스 브리츠키 선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단독 두 번, 컨비네이션 한 번으로 구성합니다. 구성이 같은 힌파 선수를 비교해봐도 단독 스피니 시 스피니이기 때문에 레벨 4를 받아도 준한 선수의 카네 스피니보다 기초점이 0.20이 낮습니다. 모든 스피니의 레벨 4를 받은 선수 중에서 기초점 10.20점은 제이슨 브라운과 차준한 선수가 유일합니다. GOE를 포함한 총점은 13.25점으로 10위권 선수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차준한 선수의 10과 카밀 포지션도 훌륭하지만 회전축이 완전히 고정된 레이백 포지션은 정말 아름답죠? 남싱에 보기 드물게 스핀이 강점인 선수입니다. 이 구역의 장인 제이슨 브라운이 14.35점으로 1위, 빠르고 정확한 우노쇼마가 13.58점으로 2위, 픽업 매싱을 이을 차세대 플라잉 스핀돌이 아담 샤오 힌파가 4위인 12.89점, 케빈 아이모즈가 12.74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스텝 시퀀스와 코레오 시퀀스가 남았습니다. 이 두 요소는 프로그램의 인상을 좌우하고 특히 PCS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에 알만한 탑싱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의 시그니처를 꼭 넣거나 독특한 장기를 넣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스텝 시퀀스는 피겨 스케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턴과 스텝을 구사하면서 빙판의 도형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레벨이 인정이 되려면 정확한 턴과 깊은 엣지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부드럽고 빠른 스피드와 상체 움직임이 좋아야 해요. 때문에 레벨 4를 받기도 어렵고 높은 지위를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차준환 선수는 스텝 시퀀스를 전반부에 배치했는데요. 대부분 선수들이 한 테마의 음악으로 진행하는 데 반해 준환 선수는 스텝 중에 음악의 무드가 바뀝니다. 특히 그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마치 007 영화의 슬로우 액션 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10위권 선수 중에 레벨 4를 받은 선수는 차준환 선수를 포함 7명이고 준환 선수는 1.95의 GOE를 받아 5.35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경지에 오른 스스의 신 우노쇼마가 5.85점으로 1위, 스텝도 빠지면 서판 케빈 아이모즈가 5.57점으로 2위, 인생 스텝을 보여준 마테오 리조가 3위로 5.52점, 스텝의 진심인 아담 샤오 힌파가 5.40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레오 시퀀스는 프로그램의 인상과 개성을 불어넣는 부분인데요. 기초점이 3.0으로 고정되어 있고 대신 GOE는 기초점 팩터 없이 최고 2.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핀, 인아너워, 스파이럴, 하이드로 블레이딩, 캔트레버 등의 여러 기술적 요소를 두 가지 이상 선택해 스텝과 안무에 잘 섞어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넣어서 체력 안배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준환 선수는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거론할 만큼 코리오에 많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의 클라이막스로 마지막에 배치했고 상체를 완벽하게 뒤로 제쳐 빠른 스피드로 장시간 유지하는 차준환표 이나바오로 마무리해서 프로그램에 완벽한 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결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지우이 2.36을 받아 5.36점으로 출전 선수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높고 현란한 플라잉으로 힘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힌파 선수가 5.29점으로 2위, 부드럽고 감미로운 스케이팅의 브라운과 오노 선수가 5.14점으로 공동 3위, 시그니처 하이드로 글레이딩을 보여준 키건 매싱이 5.0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차준환 선수는 점프뿐만 아니라 스핀, 코레어, 스텝에서도 높은 점수를 유지해 기술 총점 105.65점으로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하며 프리 2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최종 1위를 차지한 문호 선수의 103.13점보다도 오히려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프리 1위를 한 말리닌 선수와도 1.43점 근소한 차이의 초박빙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디움에 오른 세 선수를 제외하고 기술점 100점대를 받은 선수가 없는 것을 보면 차준환 선수는 모든 기술 요소에서 주우위와 레벨을 놓치지 않았어 다전 쿼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PCS 점수가 좀 야박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성, 프레젠테이션, 스케이팅 스킬 세 가지로 평가하는 PCS 점수는 각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차준환 선수는 8번 한국 심판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만점을 주었으나 이번 프랑스 심판이 모든 요소에 8점대를 주었고 1번 튀르키예 심판이 구성과 프레젠테이션 점수를 가장 낮은 8.50점을 주어서 총점 90.74점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가는 제이슨 브라운은 1번, 5번, 6번, 8번, 9번 심판이 한 항목 이상의 10점 명점을 주고 나머지 심판들은 고른 9점대를 주어서 총점 95.84점으로 1위를 받았고 문호 쇼마 선수는 4번 미국 심판이 8.75 최저점과 3번 일본 심판이 9.75의 최고점을 주어 시즌 베스트 93.38점으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아이모즈는 차준환 선수와 근소한 0.01점 차이인 90.75점으로 퍼스널 베스트를 8점대의 점수를 골고루 받은 토모노 카즈키 역시 87.87점으로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하며 각각 3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차준환 선수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촘촘한 전략과 놀라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이라는 한국 남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PCS 점수가 낮았던 건 아니었지만요. 레전드로 박제될 2023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